대피를 우리 마음대로 다 시킬 수 있냐? 대피하세요! 가나 절대 안 간다니까? 안 돼! 안 된다니까? 이 가운데 있겠습니다. 이 사람들 절대 안 간다니까? 안 돼! 안 돼! 안 돼! 너 아는 건 대신 족박한다! 거라! 야, 이게 99센트 사서 안 묻나 보다. 야, 니가 사람 불러! 올 때 좋은 취지 사. 불러! 해안에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.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,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오실 텐데 우리 열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간증하실 때 모두 경청하셔서 은혜받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. 했는데 이제 10월 말쯤 돼서 잠이 잘 오니까 아침 새벽에 들어왔어요. 제가 처음으로 새벽에 들어왔습니다. 바로 앞 원블록 앞에 집이 살지만은 계약 살지만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 새벽 기도가 싶어서 새벽 기도를 계속 왔습니다. 근데 저 그때 생각한 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슨 봉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와중에 보니까 아직 새벽 기도에 피아노 반주자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해야겠다. 내가 40년 전에 조금 배운 그 바이엘만 조금 배웠지만은 다시 피아노 연습해야겠다 해서 제가 한국 갔을 때 피아노 반주용 하나 찬송을 해서 와서 연습하고 1월 1일부터 피아노 반주를 시작했습니다. 줄 수 있는 선배,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멘토가 있는가 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힘든 고난을 주신 어떤 연단이 있는가. 그래서 성경, 멘토링, 연단 세 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러분들 함께 나눴으면 그게 아니 건강 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면 건강 주신다. 제가 딱 보는 거야.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처등히 여기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. 에, 저는 그래서 아직 여기 와서 병원에 실려간 8월달 되면 14년인데요. 한 번도 병원에 실려간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주의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. 14년 동안.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. 제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. 이랬는데, 아까 그랬잖아요. 주의 일은 제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. 제 나름대로 신앙에. 근데 주의 일이 그게 아니고 주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주의 일, 생명을 살리는. 우리가 교회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그것도 주의 일이죠. 다 이렇게 신앙생활 주의 일인데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내 목적으로 제게는 주의 일이란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주의입니다.